누가 먼저 일어나나 했더니 역시 황용준 씨께서 먼저. 준비를 해야 되겠네. 딱 약 주부의 느낌이. 냉장고부터 열어서.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는 남편이 더 잘 압니다, 저보다. 지금 이제 아내가 곧 도착할 것 같으니까요. 제가 아내 오면 아침 식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아침에 많이 안 먹으니까 이제 주스하고 달걀 삶은 거 해가지고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제주도 여행 책을 쓰고 있거든요. 아 방금 나왔던 게 제주도 네, 집인가요? 네.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. 가서 오랫동안 있지는 못해요. 왜냐면 여기 서울에 또 일이 있으면 올라오는데 이번에 좀 찾아볼 게 있다고 내려갔는데 지금 며칠 지금 한 4, 5일 된 것 같습니다. 제주에 집을 얻고요. 남편하고 교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오셨어요. 여보. 여보! 이것 때문에 안 들렸어. 언제 왔어? 지금 왔지, 뭐 언제 와. 여기 소리를 왜 질러, 근데? 아니, 참 못 들으니까. 아니, 얘가 이 믹서기 돌리면 와서 조용히 해, 여보. 이렇게 얘기해야지. 아유, 내 목소리 좀 커, 근데 그걸 못 듣냐. 오시자마자 바로 소파에 누우시네요. 그래, 아침 일찍 일어나 고생을 했네. 허리도 아프고. 밤새 잠도 안 와갖고 잠도 잘 못 자고. 뭐? 일찍도 준비해서 오셨으니까 네네. 피곤하실 것 같아요. 잠 못 자는 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. 잠 못 자는 건 당신 때문이지. 왜? 응? 왜 나 모든 핑계를 나한테 대나? 당신 돈을 못 벌어오니까 내가. 시작되었다. 그거 대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. 돈 걱정하느라고 나 잠 못 자. 그 얘기 아니면 할 얘기 없어요. 약간 톰과 제리 같은데요. 조금만 기다려. 아침 먹자고. 여보, 집 청소 좀 했어? 청소? 어제 했지, 내가 다. 깨끗한 것 같지 않아? 이것도 안 알아주면 섭섭하거든요. 꼭 생색을 내요, 이렇게. 근데 깔끔한데요? 진짜 깨끗하다. 응. 대충 그냥 넣은 거죠, 뭐 어디 그냥. 구겨서 그냥. 당신은 깨끗해. 뭐 차나 모르겠지만 자고 전에. 그때 책도 좀 정리 좀 하고. 여보. 저 책은 당신 책이야, 다. 아니, 당신이 어디로 책상에... 저 날파리 날아다니네, 저 날파리. 한 마리씩 날아다니는 걸 나도 그건 어떻게 속수무책이야? 이 등도 막 삐뚤어져 있고. 뭔 등이 또 삐뚤어져 있어? 등 삐뚤어져 있잖아. 나한테 모든 걸 원하지 마. 좀 똑바로 좀 해놓고 그래, 좀.